사랑하는 메가스터엑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영역 김성은입니다. 자, 2024 선생님의 불꽃수학 커리큘럼을 제가 찍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요거를 클릭했다라는 건 김성은 커리 한번 타볼까? 강의를 한번 들어볼까? 뭐 요거 맞죠? 요거 맞지? 자, 그래서 일단 선생님은 요렇게 좀 얘기할게. 선생님의 풀 커리를 처음부터까지 다 타! 막 이렇게 내가 강조하진 않을게. 그러나 여러분한테 분명히 도움이 되고 꼭 들어야 될 만한 중요하고 좋은 것들이 진짜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 정말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요즘 또 메가패스잖아. 여러분들 뭐 다 들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꼭 뭐 한 선생님만 듣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한테 정말 도움되는 강의들은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정말 또 많이 잘 준비해놨으니까 요거 그래도 끝까지 한번은 쭉 한번 좀 들어주세요. 뭐 입에 속이라도. 알겠죠? 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자, 선생님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한번 좀 소개를 좀 해볼게. 그래도 선생님 또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잠깐 좀 들었어도 제가 어떤 애지 싶은 사람들도 있죠. 네, 자, 일단 선생님의 슬로건은 뭐냐면 내 안에 숨겨진 수학 포텐이 터진다. 이게 선생님 슬로건이야.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제일 자신 있는 건 뭐냐면 수학 좀 잘 못하는 학생들, 소위 뭐 노베이스, 수포자, 완포자 포함해서 하여튼 수학에 자신 없는 그런 수험생들, 그 수험생들한테 그 안에 숨겨진 가능성들이 있잖아. 수학을 잘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을 수학이 너무 어렵다고 막 어려운 것만 듣고 막 안 들리는 강의 듣고 막 이러다가 아우 난 수학 더 못해 이렇게 바보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정말 가능성들을 쫙 끄집어내서 그 수학을 잘하는 학생으로 바꿔주고 그 안에 수학에 대한 내재된 그 가능성을 포텐을 빵 터뜨려주는 거. 이거 쌤이 제일 자신 있어. 제일 잘해. 그래서 선생님의 슬로건이 내 안에 숨겨진 수학 포텐이 터진다야. 알았어? 그리고 뭐 불꽃수학입니다. 불꽃수학. 여기 지금 빨간색 했더니 잘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어쨌든 불꽃수학 김성은. 그럼 이제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냐? 거기 잠깐 해보면 첫 번째. 쉽게 가르치는. 자, 선생님 원래 옛날 슬로건은 뭐였냐면 수능 수학을 쉽게 가르치는 이었어. 쌤이 가장 연구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걸 쉽게 설명해 줄까? 어떻게 하면 이해가 쏙쏙 되게 해줄까? 요걸 맨날 고민해. 그러다 보니 선생님 강의는 사실 좀 길어. 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22번 킬러 문제다. 뭐 22번 보통 킬러 어려운 문제다라고 했을 때 그 킬러 문제를 뭐 이렇게 말할게. 다른 선생님들이 뭐 10분 정도 해설을 하신다면 선생님은 한 30분 해설할 거야. 그러니까 정말 쉬운 예시부터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밖에 없게 아무리 자기가 이해력이 떨어져도 이해를 할 수밖에 없게 내가 설명해 드려. 그게 선생님이 그래서 쉽게 설명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선생님 이런 선생님이라고. 그리고 또 잘 들리는 강의.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 여러분 이제 꼭 내 강의를 들어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 다른 많은 선생님들의 맛보기 강의를 좀 들어봐. 맛보기 강의. 그럼 맛보기 강의를 다 들어보면 자기 귀에 쏙쏙 잘 들리는 강의가 있어. 선생님들마다 강의 스타일 다 다르거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는 내가 그랬는지 커리큘럼 명상식이니까 조금은 이렇게 슈트도 있고 약간 좀 이렇게 차분한 느낌이지만 실제 막상 강의에서 만나보면 제가 막 소리도 지르고 입에서 불도 나오고 난리를 치고 뛰고 난리 칠 거야. 꼭 여러분 꼭 초등학교 때 뭐 엘리하이 또는 뭐 엠베스트 뭐 이런 데 봤던 그런 느낌일 거야 약간. 그래서 방방거릴 거라고. 근데 그런 강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그치? 나는 또 차분한 게 좋습니다. 라는 사람도 있고, 저는 수학 안 그래도 지겨워 죽겠는데, 차분하게 뭐 차근차근, 싫어. 선생님 막 난리쳐야죠. 다 다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잘 자기한테 들리는 강의를 듣는 게 중요해. 선생님은 잘 들리는 강의라고 내가 자부해. 자부하고 많은 학생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해 잘 되게 하는 강의라고 자부하지만, 그래도 내 강의 스타일이 안 맞는 학생도 있다라고 난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니 요거는 내가 이제 내 강의가 잘 들리는 강의야라고 내가 어필하고 싶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꼭 선생님을 선택할 때 맛보기 강의를 좀 다 들어봤으면 좋겠어. 뭐 커뮤니티나 뭐 이런 데서 도는 그런 얘기 말고 그 커뮤니티에서 도는 글이 진짜 글인지 가짜 글인지 니는 어떻게 알아? 알았어? 그리고 가짜라고 하고 하냐? 가짜가 더 진짜 같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시고 직접 맛보기 강의를 들어봐. 어쨌건 우리 메가스터디 안에 있는 선생님들은 다 검증된 선생님들이야. 알았어? 다 검증된 좋은 선생님들이니까 맛보기 강의를 들어보고 내 귀에 잘 들리네. 나 요거랑 강의하면 내 성적이 오르겠네 라는 느낌이 올 거라 믿어. 알겠죠? 그래서 요거 선생님에 대한 어필이었고 또 여러분들이 근데 꼭 맛보기 강의를 좀 다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 다음 성적을 수직 상승. 그래 아무래도 원래부터 엄청 잘하는 애들이 선생님이랑 같이 하지는
않더라고요. 않는 게 아니라 좀 많이 없더라고요. 네? 네. 물론 이제 선생님의 또 여러 가지 커리큘럼 중에 필요한 것만 이렇게 쏙쏙 선별이 됐지만 처음 이제 선생님의 기초 강의부터 또 무불계부터 차근차근 따라온 학생들은 어쨌건 좀 그래도 수학을 잘 못하고 수학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이 많이 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성적이 수직 상승하겠죠. 그렇죠. 수직 상승하겠지. 원래부터 1등급 만점인 애들이 와서 더 탄탄한 만점을 다질 겁니다가 아니라 원래는 내가 5등급, 6등급, 7등급이었지만 김성훈 쌤과에서 3등급으로 올랐고 또 2등급으로 올랐고 결국엔 1등급 만점을 찍었습니다. 요거 선생님이 엄청 잘하고 자신 있다. 알겠죠? 그다음 또 재밌는 강의. 그래. 수학을 또 잘 못하시는데 수학 수업이 재미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 정말 그래 강의 중에 썰도 많이 풀 거고 웃기는 얘기, 재밌는 얘기, 교훈되는 얘기 많이 많이 할 거야. 뭐 또 썰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워 뭐 이런 사람들도 종종 있던데. 근데 선생님이 푸는 썰도 다 이게 그냥 쓸데없는 게 아니라 다 강의와 또 연결되고 여러분의 다 또 인생에 연결된 얘기들을 하는 거니까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그거 재밌어요. 예능 보듯이 오 재밌네 이렇게 보게 될 거야. 알았죠? 아, 재밌는 강의. 그다음 개념은 김성훈. 자 아무래도 선생님이 이제 개념 강의에 있어서 보통은 이제 실전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지 우리가 수능 개념 강의는 실전 개념 강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교과 개념, 기초적인 개념들은 당연히 안다라고 가정하고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 수능 강의들을 보면. 근데 쌤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쉽게 가르치고 잘 들리는 강의, 노베이스 수험생들의 강의를 내가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하다 보니 개념 설명을 할 때 정말 기초부터 또 교과 개념부터 하나하나 다 설명해서 실전 개념까지 완벽하게 내가 마무리를 해줄 거야. 그래서 내가 정말 이런 얘기도 하고 싶어. 개념은 김성훈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개념 수업을 할 때 기초부터 기초공사 탄탄하게 잘 다져서 확실하게 한번 실전 개념까지 다져보고 싶은 분들은 개념 강의 쌤이랑 같이 시작하면 선생님 무조건 되는 불교 무불계라고 있고 너무 좋아요. 그거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다음 노베이스도 만점. 그래. 내가 노베이스 수험생들 데려다가 막 점수 올려가지고 만점 1등급 만드는 거 내 제일 자신 있고 잘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수학 혹시 자신 없으시면 쌤이랑 일단 시작해봅시다. 알았죠? 뭐 중간에 하다가 이제 잘해가지고 뭐 다른 데로 갈래요? 뭐 오케이 다 좋다 그거야. 내가 아까 시작한 것처럼 내 강의만 끝까지 다 들어. 내 강의가 짱이야. 뭐 이렇게까지 내가 얘기하고 싶진 않아. 근데 요즘 뭐 메가패스니까 다 들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쌤이랑도 좀 해봅시다. 알았죠? 제가 진짜 도움 많이 드릴 테니까. 자 그럼 연간 커리큘럼 해가지고 딱 이제 전체를 내가 보여주는 건데 이걸 지금 내가 하나씩 설명한들 여러분이 물론 이제 저랑 같이 원래 해봤었던 N수생들은 이게 뭔지는 알지만 지금 고3들은 처음 보는 사람은 이게 뭐야 싶죠 그냥.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뭐냐면 아 이렇게 많네. 그쵸? 아, 뭐가 이렇게 많어. 그치? 뭐가 이렇게 많어. 왜 이렇게 많을까? 그래 니네 성적을 올려주기 위해서 이걸 다 들어라가 아니라 다 들어가 아니라 선생님 말했지. 노베이스 수험생들부터 시작해서 잘하는 수험생들까지 다 정말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층들이 너무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 이 아이들이 다 강의를 듣게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많어 강의가. 또 못했던 수험생들이 들어야 되는 기초 강의가 있는 거고 얘가 그 다음에 조금 잘하는 애가 돼가지고 또 들어야 되는 게 있는 거고 얘가 결국에 대빵 잘하는 애가 변했을 때 또 들어야 되는 게 있다 보니까 선생님이 강의가 이렇게 많어. 알겠어? 이렇게 많어. 이렇게 많어. 그러니까 이제 많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싶어. 알았죠? 엄청 많다. 조금 이따 다 설명해 볼게요. 그 다음 뭐 연간 커리큘럼 개강 일정인데 뭐 1월, 2월 달에 무불계, 3월에 기출 백제, 4월에 EBS 수특 변형, 5월에 엔제, 그 다음에 6월에 또 엔제2, 그 다음에 7월, 8월에 불측파, 그 다음 9월에 불모고, 그 다음에 10월에 올해 기출 수환 쪽집게 특강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지을 건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 저랑 원래 해봤던 N수생들은 알아요 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 뭔 소리 하는겨 하셔? 어쨌건 요때 개강할 거예요. 알았죠? 개강. 어쨌건 매달 그냥 계속 뭐가 막 나올 거야. 알았지? 쏟아져 나올 거다라는 거 요거 얘기하고. 그럼 이제부터 아까 전에 전체적으로 보여줬던 걸 내가 차근차근 하나씩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볼 테니까 뭐 굳이 2배속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2배속으로 이렇게 보면서 저거 나한테 좀 필요하겠네. 들어봐야지 하면 좋겠다. 일단 먼저 수능 기초 커리큘럼. 기초는 꼭 듣진 않아도 되고 이거 보고 난 다음에 저건 들어야겠다라는 거 이제 선별해서 좀 아니 꼭 들어야 되는 게 좀 있어. 근데 이거 좀 설명할게. 먼저 첫 번째. 자 수능 기초. 불꽃 첫걸음 중학수학 10강으로 끝내기라는 강의가 있어 선생님의. 중학수학 10강. 이건 뭐 이제 여러분 느꼈겠지만 완전 슈퍼초 노베이스. 나는 정말 수학 진짜 중학교 때 하나도 안 했어요. 뭐 이런 애들. 그치? 걔네들이 좀 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있을 거야. 쌤, 근데 중학수학이 10강으로 끝낸다고요? 아니 노베이스면은 막 이런 거 한 50강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 애들이 있는데 잘 들러봐. 중학수학이 사실은 별 깊이 있는 내용이 있진 않아. 그럼 중학수학은 뭐가 중요한 줄 알아?
선생님이 핵심을 딱 잡아주고 스스로 연락에 풀어봐야 돼. 그래서 몸에 익어야 돼. 야, 인수분해를 계속 강의를 들으면서 배운다고 인수분해가 되니? 아니잖아. 그치? 뭐 도형을 갖다가 이렇게 도형이 잘 안 보이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그냥 계속 외우고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직접 봐야 되잖아. 그래서 잘 봐. 이거는 첨부 파일로 다 제공할 거야. 첨부 파일로 강의를 다 제공할 거니까 여러분 메가패스가 있으시면 그냥 신청해서 들으시면 되는데 딱 10강으로 제가 강의를 완벽하게 끝내. 아니 사실은 11강이야. 11강. 이제 들어보면 11강인데 11강으로 아주 심플하게 강의를 끝내줄 건데 그 강의만 11강 딱 듣고 나면 중학 수업 완성.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사기꾼이지. 그치? 근데 대신 저 첨부 파일을 뽑아보시면 뒷방 두꺼울 거야. 무슨 말이냐면 강의를 내가 10강으로 완벽하게 다 설명을 해드리되 그 다음 스스로 연락에 풀어보셔야 돼. 거기 풀어볼 자료가 되게 많아. 알았어? 그것까지 완벽하게 다 풀어야 아 내가 진짜 노베이스였는데 중학수학까지 완벽하게 완성되었구나 라고 느끼게 될 거야. 알겠어? 그리고 또 혹 노베이스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여러분 알지만 중학교 때 2학기 때는 뭘 배워요? 도형을 배워. 도형. 요즘 중학도형이 대빵 중요해. 뭐 선배들한테 좀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중학도형이 진짜 중요하거든. 근데 중학도형을 한번 제대로 정리할 필요는 있어. 그래서 여기서 요거 프린트를 좀 이렇게 뽑으셔가지고 그래 뭐 강의를 안 들어도 좋으니까 그 2학기 중학 도형 부분이 있죠. 도형 부분은 좀 한번 갖고 이렇게 좀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아니 뭐 강의를 좀 빠르게 뒷부분 쭉쭉쭉 들으면서 정리하는 것도 아주 좋고.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중학 수학 얘기들이다. 됐죠? 자 그다음. 자, 요거 이제 수수총. 수능만을 위한 수학 총정리라고 이제 돼 있는데, 요거 이제 뭐냐면 고1 수학이야. 고1 수학. 우리가 고1 수학 상하 내용 있죠? 그거를 수능에 꼭 필요한 부분, 수능에서 꼭 봐야 되는 부분들만 제가 압축해서 만든 강의야. 제목은 수능만을 위한 수학 총정리인데, 보통 아이들이 수수총이라고 불러. 수수총이라고 부르는데, 이 수수총 강의가, 내가 옛날에는, 재작년까지는, 야, 뭐 고1 수학 좀 안 된 사람들 한번 들어봐. 내가 한번 완벽하게 딱 정리 한번 해줄게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작년부터는, 그리고 이제 올해는 내가 이건 좀 꼭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있어. 필수 커리큘럼으로 넣고 싶은 마음도 있어. 왜냐면 요즘 이제 봐봐. 수학 1이랑 수학 2. 이제 잠깐만 적을까? 이쪽 봐봐. 여러분, 수 1이랑 수 2 그리고 선택. 여러분 수능이 이렇게 나오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수학원 수학2가 어려워요. 어려워. 근데 이게 되게 웃기는 거다. 수학원 수학2는 범위가 많지 않아. 예를 들면 수학2의 미적분도 말이야. 다항함수 미적분밖에 없어. 근데 이게 어렵게 나와. 공통이에서 어렵게 나와. 범위는 되게 작아. 그리고 그렇게 심화된 내용도 없어. 근데 문제를 어렵게 내야 된대. 환장하는 거죠. 대다 문이과 통합해서 다 같이 보는데 옛날처럼 무슨 뭐 이과는 막 범위가 열나게 많고 이게 아니라 범위가 이것밖에 없는데 문제가 어렵게 내야 된대.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발생할까? 예를 들어서 3차함수 그래프다라고 했을 때 옛날 같으면 3차함수 그래프 나왔는데 요즘에 3차함수 그래프에다가 절대값도 한번 붙여주시고 합성도 한번 하시고 또 뭔가 조건을 제시해 줄 때 그냥 이거다라고 안 주고 무슨 조건 제시법도 한번 딱 써주시고 문제가 복잡해져.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내용 자체는 그대로잖아. 근데 그걸 더 어렵게 내야 된대. 왜냐면 너무 쉽게 내면 다 맞추면 큰일 나잖아. 그러면 이 작살나면 이게 표준점수 이거 뭐 엉망진창 될 거 아니야. 범위는 적은데 문제가 어려워져야 되다 보니까 쓰는 방법이 뭘 것 같아. 그래. 고1 때 수학 내용 있죠? 이 내용이 엄청 나와요. 항등식 내용들, 나머지 정리, 그 다음에 뭐 집합, 아까 말한처럼 집합 명제에서도 꼭 뭘 할 때 조건 제시법을 뭐 해가지고 좀 복잡하게 뭐 설명을 해준다던가. 그런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와. 특히 함수에 관한 내용들도 정확하게 좀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1 수학 내용이 옛날에는 선택사항이었다면 지금은 사실 지금 이제 커리큘럼 이 영상 어쨌건 오픈되는 시점은 수능 끝난 날이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 좀 빨리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이거 진짜 너무 좋은 강의거든. 아 진짜 너무 좋아. 이거 지금 들으면 어머 재밌다 막 너무 좋다 그럴 거야. 알았어 이게 되게 좋거든 이 강의. 그래서 이 수수총을 한번 빠르게 좀 들어주세요. 금방 들을 수 있어. 그러면 고1 수학에 있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막상 여러분이 수능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될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절대 없을 거야. 제목 딱 그대로 말 그대로 거야. 수능만을 위한 원래 고1 수학 총정리인데 내가 고1자를 뺀 거야. 수능만을 위한 수학 총정리인데 이게 수능만을 위한 고1 수학 총정리야. 알겠어? 고1 수학에 있는 내용들. 알겠습니까? 수능만을 위한 것들.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들어줬으면 좋겠다. 알겠죠? 금방 들을 수 있다. 오케이? 좋았어. 다음. 이제 요거 시작하는 불꽃 개념. 이거는 이제 시불개라고 불리는데 자, 시작하는 불꽃 개념. 선생님 요런 거야. 이렇게 했을게요. 요거는 말 그대로 기초 교과 개념 강의야. 교과 개념 강의.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아주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시 말하면 수학 1, 수학 2부터 해서 선택 과목 뭐 확통, 미적, 기하 다 있습니다. 근데 처음 배우는 사람들, 완전 처음 배우는 사람들한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뭐 문제도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교과서 예제, 유제 정도 수준으로 해서 아주 쉽게, 아주 재밌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강의가 시불개, 시작하는 불꽃 개념 강의야. 선생님 강의 무불개라고 있지 않아요? 맞아. 근데 그 무불개 강의는 교과 개념에다가 실전 개념까지 엎어가지고 수능 대비를 완벽하게 해주는 강의야. 근데 그거 들으면 되는데 선생님 제가 완전 슈퍼생 노베이스래서 전 진짜 공부 수학 공부를 아예 안 했어가지고 이제 막 뭐 로그 연산 지수 연산도 막 저 로그의 정의도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막 이런 애도 있잖아. 걔네들한테 처음부터 교과 개념하고 실전 개념까지 가면 너무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 그런 학생들 또는 뭐 고1, 고2 뭐 중3들 뭐 처음 막 배우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듣는 강의야. 요거는 선택사항. 스스로 알잖아. 내가 수학 진짜 너무 못해. 난 이해력도 딸려. 수학 너무 못해. 근데 잘하고 싶어. 근데 뭔가 한 방에 가장이 조금은 부담돼. 그럴 때 요 시불개를 들으면서 일단 한번 워밍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쉽게 교과서 예제 유지 정도 수준으로 탁 한번 개념을 완성해 줄 수 있는 강의다. 요건 선택. 그러니까 듣고 싶으면 들으시고 아니 난 바로 무불개 할래요 하면 무불개 하셔도 되고.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필수 커리큘럼, 필수. 이제부터 무조건 들었으면 좋겠는 거. 첫 번째, 무불개.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의 베스트 강좌, 선생님의 최고 베스트 강좌, 무불개. 무조건 되는 불꽃 개념. 이게 이제 수능 개념 강의입니다. 수능 개념 강의인데, 자 여기 봐. 아까 내가 교과 개념 시불개라고 썼죠. 그러면 시불개에서 다룬 내용을 여기서는 건성건성 빨리빨리 넘어가느냐 안 다르고 가정해놓고 절대 그러지 않아, 선생님. 선생님 절대 그러지 않아. 시불개에서 했던 교과 개념 그대로 다 차근차근 설명해 줄 거고 거기다가 플러스 실전 개념까지 이렇게 해서 이걸 한 세트로 완벽하게 완성시켜 드릴 거야. 진짜 이렇게 말할게. 우리 메가스터디 안에서 교과 개념과 실전 개념을 한 방에 차근차근 다 완성하는 강의는 이 무불개 강의가 유일무이할 거라고 나 확신한다. 보통 다 실전 개념을 막 아주 엄청나게 잘 다뤄줄 겁니다. 그리고 교과 개념은 알지라는 가정하에 진행되는 강의들이 아마 내가 알기로 대다수인데 자기가 스스로 좀 수학을 잘 자신 없고 못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일단 무불개로 좀 시작하세요. 제가 아주 기초부터 완전 그냥 너 로그 연산도 할 줄 모르지 라는 그런 가정하에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줄 거야. 로그의 정의가 뭔지 지수의 정의가 뭔지 다 설명해 줄 거야. 그러면 거기서 쉬운 것만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쉬운 것만 하다가 끝나는 거는 시불개고 얘는 쉬운 것만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쉬운 거 다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야 수능에서 기출이 이렇게 나왔어 라고 일단 3점짜리도 좀 보여주고 4점짜리도 어려운 것 같다가 야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확장돼 라고 해서 정말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를 전체를 다 다루는 강의야. 그게 바로 뭐냐면 무불개야. 정말 유일무이한 강의라고 난 믿습니다. 이 메가스터디 안에선. 알았어? 그러니까 수학 좀 자신 없으시면 무불개 한번 딱 들어보세요. 정말 만족감 그냥 대박일 거고 여러분 실력이 그냥 쑥쑥 올라갈 거라고 내가 확신한다. 알겠죠? 아 그리고 이거 듣고 뭐 그 다음에 다른 거 갈래요? 아 다 좋다고요. 가세요. 예. 네. 근데 일단 시작은 이걸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알았죠? 좋겠다. 이해 갔니? 오케이. 다음. 근데 아마 내 거 듣고 나면 못 갈 거예요. 예. 네. 네. 사랑해요 여러분들. 자, 이 무불개 알겠어요? 여기 들으면 되고 그 다음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기출백제, 기출. 당연히 여러분들 기출이 중요하죠. 뭐 기출 너무 중요한 건 더 얘기할 것도 없죠. 기출이 너무 중요합니다, 기출이. 기출이 진짜 중요하고 기출이 뭐 왜냐면 수능 출제할 교수님이 제일 꼼꼼하게 볼 자료는 기출이에요. 우리 10월달 되면 이제 수능 출제할 교수님들이 막 잡혀들어가지고 수능 출제하시는데 그때 제일 꼼꼼하게 보는 건 기출 문제들이야. 이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수능에서 기출. 근데 우리가 기출을 분석 안 해? 정신 나간 거지. 근데 이게 잘하는 학생들은 원래부터 엄청 잘했던 학생들은 실전 개념을 정리하면서 기출까지 같이 한 번에 막 해. 그건 현재 1등급. 당장 내일 시험 가 내일 수능 가서 봐도 1등급. 막 2등급 막 나올랑 말 이런 학생들은 그렇게 되는데
우리 토카노코 얘기해서 그 밑에 그렇지 않은 수험생들은 처음부터 실전 개념 하면서 기출까지 같이 하면 완전 과부하 걸려. 완전 과부하 걸려. 그래서 선생님은 일단 1, 2월 달에 무물개를 완벽하게 이걸로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3월 달에 기출 백제를 개강할 거야. 기출 백제, 기출. 근데 제목이 이제 보면 기출 백제죠, 백제. 수학원 100, 수학2 100, 그 다음에 선택 과목 100. 이렇게 해가지고 총 300문제가 될 건데 당연히 이것도 기하까지 다 나올 겁니다. 100문제 나올 건데 기출 강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두 가지야. 첫 번째, 선별력. 얼마나 기출을 잘 선별했느냐. 선별력. 두 번째, 기출에서 얼마나 그 기출을 여러분한테 잘 전달하느냐. 강의력. 분석력. 그렇지? 이 두 가지가 접목돼야 돼. 이거 필요 없다면 그냥 시중에 나오는 기출문제 풀면 되지 뭐. 그러면 기출 백제라고 했잖아. 그렇죠? 네, 제가 평가원, 교육청, 사관학교, 경찰대까지 그냥 문제 다 풀어보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100문제를 선별했습니다. 선별했어. 물론 이 안에 막 2점짜리를 넣진 않았어요. 3점짜리 어쩌다 몇 개 있고 대부분은 사실 4점짜리 또 킬러 문제로 해서 100문제를 딱 구성했어. 정말 선별력 끝내줄 거야. 의심되시면 이 전 기출백제 작년 거 수강편 같은 거 가서 봐봐. 다 거기서 언급하는 게 쌤 100문제에서 적을 줄 알았는데 야 진짜 선별력 끝내줍니다. 이것만 하면 되네요 라는 생각 들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당연히 뭐 강의력은 뭐 더 얘기할 게 없죠. 그 기출을 분석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능력은 내가 진짜 좀 타고난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귀에 쏙쏙쏙 잘 들어갈 거야. 알겠어? 그래서 그 분석력까지 그렇게 갖춘 강자가 요 기출백제 강의니까 괜히 남들 다 막 기출 지금 한다고 막 그냥 어설프게 따라하다가 막 가랑이 찢어지지 마시고 일단 무불개 들으면서 완벽하게 개념과 실전 개념 거기서 당연히 기출 다 다룹니다 해가지고 일단 한번 끝내시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제가 기출백제 오픈하면 요때 또 같이 기출 완벽하게 한번 하시면 점수가 한번 더 빵 뜰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요거 기출백제. 자, 그 다음. 불꽃포텐 엔제. 자, 요거 이제 5월, 6월 달에 이제 엔제가 나올 건데, 옛날에는 말이야, 기출만 하면 됐었어. 기출까지만 하면 필수컬이 끝! 이랬거든? 근데 요즘 분위기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시작할 때 말한, 수학원, 수학투라는 적은 범위 안에서, 공통 과목이 다 출제가 돼. 그러다 보니까, 기출에 있는 요소들로 뻔한 것들만 내버리면, 조금 공부한 애들은 진짜 다 맞거든. 하나 틀린 거나 다 맞아버려. 이러면 이게 변별력이 사라진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수능 트렌드는 좀 어떠냐면 지금 이게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게 딱 정확한 정답인 것 같아. 뭐가 나올지 모른다라는 거. 그래서 기출도 당연히 완벽하게 하셔야 되지만 기출과 함께 엔제도 꼭 할 필요가 있다. 엔제도. 근데 우리가 보통 엔제라고 하면 대부분 다 엔제 하면 어때? 4점 킬러 문제 이런 느낌이 오지. 뭔가 기출이 끝나고 대빵 어려운 것들을 막 고민하면서 하는 게 엔제라고 느낄 거야. 그래. 근데 선생님은 그래서 그렇게든지 엔제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엔제를 해야겠다는 부담감은 있어. 그래서 자기도 엔제도 하고 싶어. 막상 해봤어. 그랬더니 헐 하고선 다 나가 떨어져. 그래서 선생님은 이 제목이 재밌어. 이거 봐봐. 뭐라고 되냐면 실제로 도움되는 불꽃포텐 엔제. 실제로 도움되는. 뭔가 제목이 임팩트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봐봐. 실제로 도움되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막상 무작정 어렵기만 한 엔제가 아니라 어렵기만 한 엔제가 아니라 이 엔제는요 3점짜리도 있어요. 쉬운 4점짜리도 많이 있어. 당연히 준킬러 킬러도 있고 제가 적절하게 잘 배합했어. 엔제지만 좀 수학을 잘 못하고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나도 엔제 해야 되잖아 하고 싶어라는 그 부담감들이 엄청 많다 보니 제가 그런 학생들한테 그 니즈에 딱 맞게 그 학생들의 성적을 올릴 수 있게 그렇게 만든 엔제야. 불꽃포텐 엔제. 시즌1, 시즌2 두 번 나올 겁니다. 5월, 6월 달에. 그래서 뭐 한 다 합치면 한 600문제 될 거예요. 뭐 하여튼 엄청 많아요, 문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개강해서 요거 제가 다 또 엔제도 완벽하게 여러분들한테 강의 진행해 나갈 거니까 요것도 선생님 믿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최고로 좋겠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불찍파. 불꽃찍기 파이널인데 요걸 이제 우리가 불찍파 이렇게 부르는데 뭐 이거는 뭐 이것도 또 무불개와 함께 거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그 정말 그 진짜 최고의 선생님 또 명불허전 강좌 중에 하나입니다. 여름방학이 되면 많은 학생들이 뭐 하냐면 모의고사 봐. 모의고사 연락해 보거든. 근데 사실 진짜 1등급 만점 받는 학생들이 그때 모의고사를 보면서 실전을 담는 게 맞지만 그 모의고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아?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에 대한 단권화 작업이야. 단권화. 지금까지 공부한 걸 총정리하는 작업을
꼭 거치셔야 돼. 그 총정리하는 작업이 바로 뭐냐면 이 불직파 강의야. 그래서 7월 달에 여름방학 때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막 모의고사를 막 낼 때 선생님은 모의고사가 조금 9월 달에 나올 거고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뭘 할 거냐면 불직파. 알겠습니까? 불꽃찍기 파이널. 요거를 여러분한테 막 강조하면서 전체적으로 총정리를 해줄 거야. 총정리. 그러니까 요거는 진짜 이때는 이렇게 말할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누구나 들으면 다 도움되는 강의라고 확신하고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들었고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도움을 무진장장장 받았던 강의다. 알겠죠? 정말 자신 있는 강의니까 여러분 요것도 선생님 믿고 따라오시면 좋겠다. 다음. 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거 불모고죠. 불모고. 자, 불꽃 모의고사인데 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불꽃 모의고사를 9월 달에, 그러니까 9월 모평이 딱 끝나고 나면 4회를 출시했었어, 4회. 근데 일단 지금 확정, 아직 지금 요 커리큘럼을 찍는 이 시점에 확정된 거는 아닌데, 일단 당연히 9월 이후에 불모고가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자명한 사실이고, 그 전에 6월 모평 대비, 그 다음에 9월 모평 대비 해가지고도 불모고를 한번 내려고 지금 기획 중이야. 기획 중. 근데 그렇게 그게 더 확정이 딱 되면 여러분한테 내가 공지하도록 할게. 근데 지금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6월 모평 때 한 회 정도 내고 시즌 0 해가지고 또 9평 전에 시즌 1 해가지고 뭐 한 2회, 3회 정도 또 내고 그 다음에 9호평 이후에 이제 불모고 시즌 2 해가지고 또 뭐 4회, 4회 이렇게 좀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작년에 또 4회만 딱 했는데 아쉽던 학생들이 너무 많았고 뭐 우리 불모고 최고라고 막 다들 막 뭐 의외로 좋다 그랬다. 의외로. 내가 좀 상처받았어요. 뭐 의외로라는 말을 하길래 뭐 안 좋을 줄 알았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불모고 되게 좋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조금 더 늘릴까라고 지금 고민 중인데 요거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일단 요걸 찍는 시점에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만 내가 얘기를 좀 할게. 알겠죠? 자, 그다음 선택커리. 선택. 자, 먼저 얘들아 EBS 수특 변형이라는 강의인데 이것도 되게 중요해. 잘 들어봐. 이것도 정말 많은 애들이 들어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 커리 안 따르는 학생 중에서 선택적으로 이거만 되는 학생들도 많던데.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 EBS 수능 특강 풀어야 돼? 말아야 돼? 당연히 풀어야지. 그치? 왜 EBS에 뭐라고 써 있어? 간접 연계 출제 50%라고 써 있어. 그럼 하나 물어볼게. 야, 10월에 수능 출제하는 교수님이 EBS 교재를 딱 보고 EBS는 간접 연계 50%니까 보지 말자. 그러냐? 어? 나 아닐 것 같은데. 평가원에서 얘기 좀 간접 연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네 하고서 다 좀 볼 것 같은데 보다가 되게 괜찮은 문제 있으면 야 이거 되게 괜찮네 이런 뭔가 반영할 것 같은데 아닐까? 근데 그걸 안 봐? 미친 거죠. 그렇죠? 근데 많이들 안 보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 EBS 수능 특강을 다 풀어보고 거기서 잘 들어봐 뻔한 기출에 보이는 주제 다 빼고 또 구려 이거 뭐야 이거 그지 같은 이 문제 이런 거 빼고 정말 좀 독특하면서 괜찮은 발상의 문제들. 오 이거 괜찮네. 괜찮네. 이런 문제들 있죠. 야 이것도 교수님이 보시다가 야 이거 괜찮네 하고 반영하게 되면 이거는 풀어본 학생과 풀지 않은 학생이 분명히 극명한 차이가 있겠다라고 느끼는 그런 문제들을 다 선별해서 멋있게 변형을 했어. 이 그냥 쓰고 싶은데 그냥 쓸 수가 없어. 선생님이 EBS 강사가 아니라서. 저작권에 걸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숫자를 바꾼다던가 아니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평권스럽게 바꾼다던가 해서 문제를 바꿨어. 그래서 교재가 나올 거야. 이게 언제 나올 거냐면 4월 달에 나올 거야. 그래서 4월 달에. 요건 꼭 들어주세요. 선택이지만 이것도 엄청들 도움 많이 받아. 그럼 요것만 풀면 그 EBS 수특, 수원 수특, 선택 과목 다 안 풀어도 요거 하나만 풀면 완벽하게 정리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했다. 알겠죠? EBS 수특과. 그다음 또 브레이크 스루. 지금 이건 한 2년째 지금 계속 찍어서 이제 쌓아놓고 있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뻔히 나오는 주제들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해 볼게.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그럼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문제 무조건 나오지. 무조건 나와. 한 문제가 무조건 나와. 또 뭐 수열의 점화식 쭉 나와야 되는 거. 무조건 나와. 삼각함수 활용. 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관련해서 도형 나오는 무조건 나와. 무조건 나오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냐면 기출에 많잖아 그걸. 그걸 하루 다 모아가지고 열나게 풀면서 딱 공략하면 그게 맞출 수 있거든.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내가 맨날 설명을 했는데 애들이 알았어요! 그러고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2년 전부터 아이씨 내가 해줄게 그냥 하고 내가 그걸 다 모아가지고 주제 하나를 정해놓고 그 주제별로 그 주제만 그냥 열나게 다 그냥 풀어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브레이크 스루. 브레이크 스루가 뭐야? 돌파력 아니야. 돌파력. 돌파력 특강이야. 이 대박이 터졌어. 그래가지고 작년, 재작년 뭐 계속 이거 막 애들이 엄청 많이 듣네. 그래서 이걸 지금 쌓아나가고 있어요. 지금 뭐 주제가 엄청 많이 나왔고 올해도 마찬가지 또 새로운 주제들 또 반드시 나오는 주제들 꼭 강의하도록 할게.
알겠죠? 그래서 이거 브레이크스루 통과. 요거는 또 PDF 파일로 제가 다 제공할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뭐 교재 안 구매해도 들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돈 엄청 될 거고. 그 다음, 이게 주제들이야. 지금 일단 지금까지 올라온 주제. 엄청 많죠? 엄청 많아. 엄청 좋아. 더 올라올 거야. 더 올라올 거야. 여기서. 그 다음, 이제 또, 당연히 이제 여러분 시험 보기 직전에 3월 학평전, 6월 모평전, 9월 모평전, 뭐 이렇게 4월 학평, 뭐 이렇게 학평이나 모평 전에 제가 이것만은 하고 가자 해가지고 또 이렇게 이것도 PDF 파일로 드릴 건데 이런 강의도 제가 또 올려드릴 거예요. 쌤 착하죠? 이런 강의도 올려드릴 테니까 이것도 가서 이것만 하자 빈출 주제 특강 그때 가서 PDF 파일로 뽑아가지고 또 한 3강짜리 이런 거 올라올 거거든. 이런 것도 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맨 마지막에 10월달 되면 쪽집게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봐봐 기출 백제서는 사실 따지고 보면 작년까지 기출을 다룬 거잖아. 그치? 근데 올해 기출들이 있을 거 아니야.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사관학교 때 본 문제들.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야 돼. 그것도 정리해야 돼. 왜냐면 수능 출제하시는 교수님이 올해 걸 안 봐? 올해 거 더 열심히 보지? 그쵸? 근데 그걸 정리해야 돼라고 알려주면 알았어요. 이러고 또 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선생님이 그걸 다 풀어본 다음에 거기서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것들을 잘 또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착하죠, 쌤? 네. 여러분이 못하는 거 다 해주잖아. 그리고 또 아까 수능 특강 등과 정리해야 되는데 수능 완성은? 수능 완성도 해야 될 거 아니오. 수능 완성도 제가 다 풀어본 다음에 거기서 꼭 봐야 되는 문항들 선별해가지고 변형해가지고 마지막에 올해의 기출과 수능 완성을 총정리해주는 강의가 쪽집게 특강이에요. 이것도 쌤이 10월 달에 개강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PDF 파일로 다 드릴 거예요. 착하죠, 쌤? 네, 착하죠. PDF 파일로 다 드릴 거니까 강의 열심히 잘 믿고 따라오시면 된다. 알겠습니까? 자, 뭐 정말 커리큘럼 설명이 길었는데 끝까지 들어준 사람들은 너무 고맙고 중간에 껐을 확률이 높을 것 같긴 하지만 예, 그래도 어쨌건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올해 많이 준비했고 여러분들 성적을 올려주기 위해서 정말 정말 노력할 겁니다. 노력할 거고 여러분의 성적은 반드시 오를 거고. 알겠어? 그래서 김동선생님과 2024 수능 만점 한번 받아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몇 등급이든 간에 알았어? 진짜 몇 등급이든 간에 차근차근 열심히 잘 해나가시면 반드시 1등급 만점 받을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자, 내 안에 숨겨진 수학 포탱이 터진다. 불꽃 수학. 알겠어요? 김성훈 선생님이었습니다. 강의에서 우리 만나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